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, 바로 렉사 파티션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렉사 육장 이게 큰 게 있어요. 그리고 작은 게 있는데, 우리 여러분들이 베이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베이비 렉사를 샀다가 이 작은 도마뱀을 기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여기서 기를 수 없게 되고 이게 불필요하게 되거든요. 보통 렉사 육장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큰 렉사에 기르는 게 보통 우리 여러분들 통상적인 구매 방식이나 사육 방식인데, 자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활용을 하냐, 바로 파티션인데요. 자 짜잔, 여기 보면은 이 렉사육장 아까 그거랑 똑같은 크기예요. 자 이게 베이비들 있죠. 이거 엘레강스라는 개코인데요, 이 개코가 여기 사육장에서 이 조그만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좋긴 좋겠지만 이게 굳이 다 필요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곤충화물에서만 판매하는 거를 제가 파티션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이거는 이제 3칸짜리 칸막이고요, 딱 여기에 딱 맞아요. 짜잔.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다가 새 종류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전갈, 뱀, 도마뱀 아니면 뭐 타란툴라도 이렇게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파티션입니다. 지금은 제가 이게 좀 헐렁하게 해놨는데 여기 접착제가 있어서 이걸 뗀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. 예, 붙이면은 굉장히 접착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빈틈이 거의 없어서 별개의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이걸 또 다시 뗄 수도 있고요. 오요요 싸나워라. 헬메티드 개코를 넣고 여기다가 레오파드 개코를 넣고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거 포장지도 다 떼면은 네, 깔끔해지는 건데 제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기를 수 있다는 거죠. 자 여기에다가는 모래를 깔고 여기에다가는 키친타월을 깔고 여기에다가는 코코피트를 깔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를 수 있다는 거죠. 굉장히 혁신적이죠? 자 다음으로는 바로 두 칸입니다. 두 칸짜리도 있어요. 이 세 칸짜리로 쓰다가 베이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조금 좁다고 생각이 되면 두 칸짜리로 옮기고 또 산란 세팅을 할 때는 또 이걸 떼가지고 한 칸짜리로만 쓰고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딱 조심하셔야 되는 건 딱 한 부분이에요.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개별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온도나 습도가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똑같이 맞춰줄 친구들만 기르면 됩니다. 뭐 아시안 포레스트랑 뭐 갤럭시랑 뭐 같이 길러도 되죠? 여기다 정갈 넣어도 되죠? 네, 여기다가 이렇게 정갈을 넣어서 길러도 됩니다. 자 다만 이거는 키친타월을 깐 거지 여러분들 키울 때는 여기다 코코피트나 다른 용품들 뭐 은신처나 이렇게 넣고 세팅을 해서 길러야겠죠. 그냥 이렇게 기르는 건 아니고요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다 여기 보시면 짜잔, 열면은 여기 정갈도 기르고 여기에 팽매도 기르고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쓰시면은 여기에 좀 다양한 생물들 여러 마리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 어때요, 굉장히 기발하지 않나요?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곤충화문에서만 이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, 여러분들 렉사가 조금 비좁다 공간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뭐 걸림이 있거나 뭐 흔들림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안녕. 이번에는 렉에 세팅을 해야겠어요. 썬글로, 갤럭시, 슈퍼랩터 이렇게 세 마리 기를 거예요. 자 우선 이렇게 두고 자 골라봅시다. 우리 샵에서 내가 고르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갤럭시 한 마리 넣고 갤럭시 한 마리 넣고요 썬글로 한 마리 넣읍시다. 오케이 썬글로. 제가 직접 다 부화시킨 애들, 제가 다 부화시킨 애들이에요. 그 다음에 슈퍼랩터 넣어야지. 슈퍼랩터 딱 가자, 한 마리만 가자. 여러분들 렉사육장이 이렇게 비면은 안타깝잖아요.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. 여기서 아성체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다가 이 칸막이 하나만 또 빼면 되고 쑥 빼면 되고 두 칸짜리로 써도 되고 왔다 갔다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서 쓰셔도 됩니다. 이거 칸 빼고 여기만 써도 돼요.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를 쓰는 거죠.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집으로 옮기자.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렉사육장이, 베이비 나왔는데 어디다 기를까요 하시는데 이거 렉사육장 이거 하나만 하면 너무
많이 비니까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어때요? 굉장하죠? 자, 해가지고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, 궁금하신 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또 신박한 아이템 그리고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개굴 정갈.